에스컬레이터 처음에 탈 때 진짜 놀랐어요.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런 말씀 해드렸는데 에스컬레이터인데 왜 신고할 것 같아요. 진짜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멕시코에서 온 나탈리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국에는 2018년 8월에 왔습니다. 거의 2년 되었어요. 네. 생활하면서 불편한 느낌이 없을 정도로 편리한 것 같아요. 적응 많이 했죠. 이제는 거의 2년 되었으니까 친구들에게도 너 한국이 벌써 됐다라는 말도 네, 자주 들어요. 네, 엄청 많았어요. 지금은 생각해봐도 적응되었는데 처음에는 왔을 때에 대해서 생각하면 엄청 놀랐어요. 오늘은 한국에 처음 와서 신기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에스컬레이터 문화. 처음에 왔을 때 멕시코와 같다라는 생각했는데 에스컬레이터 처음에 탈 때 진짜 놀랐어요. 왜냐면 보통 멕시코에서 막 상관없이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가는 건데 근데 한국에 와서 깨달아는 경험이었어요. 한국에서 잠시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서만 서 있고 걸어가는 사람도 왼쪽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많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얘기했어요. 왜냐면 너무 신기했으니까 멕시코 친구들 이거 편리하겠다 라는 생각했는데 그래도 멕시코 사람에게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건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 없어요. 물 흐르는 대로 서 있고 근데 그거 좋죠. 바쁜 사람도 있으니까 먼저 가고 싶으면 가고 좋아요. 네. 두 번째는 가게들이 많다.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. 가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예를 들면 왼쪽에는 아 올리브영이다. 그리고 1분만 걸어가면서도 오른쪽에서 올리브영 똑같은 가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. 너무 가깝잖아요. 그냥 한 가게만 있으면 되고 올리브영 뿐만 아니라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래도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. 편리하긴 하죠. 근데 너무 가깝잖아요, 진짜요. 멕시코는 멕시코 시티? 거기서 있을 수도... 아니요. 없어요. 예를 들면 멕시코에 가게 되면 올리브영과 같은 가게들이 있어요. 딱 한 거리에는 한 가게만 있죠. 세 번째, 대중교통.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놀랐던 게 너무 깨끗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그거에 비해서 아, 이거 너무 비쌀 거다라는 생각했는데 진짜 아니에요. 신기했고 한국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나 그런 거 너무나 달랐어요. 멕시코 사람들과 왜냐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는 여기 와서 이거 못하게 된 게 아쉬웠어요.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공부하거나 그리고 멕시코에서 전광판 그런 게 없어요. 있을 수도 있는데 타이밍 안 돼요. 보통 멕시코 사람들이 전광판 무시하거나 한국에서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. 이거 약간 웃긴 건데 멕시코에서 버스를 탈 때 버스 안에서 기타 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분에게 팁 같은 거도 줄 수 있어요. 콘서트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. 근데 재밌어요. 네. 신고할 것 같아요. 진짜요. 왜냐면 한국에서 특히 지하철 진짜 조용해요. 아무 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한국에서 너무나 조용한 문화 이거 너무나 달라서 당연히 충격받을 거예요. 멕시코 사람들이. 네 번째는 선풍기. 처음에는 진짜 웃겼어요. 지하철 타려고 했는데 옆에는 어떤 분이 그 선풍기 들고 있었는데 엄청 작은 선풍기였어요. 너무 귀여운데 뭐지 이거 진짜 멕시코에서 볼 수 없는 거니까 놀랐어요. 처음에는 식당에 있었는데 아 너무 덥다 라고 하면서 이거 그냥 선풍기
이거 꼭 꺼내는 거예요. 이상했어요, 처음에는. 왜냐면 멕시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아, 괜찮아요. 이거 필요 없어. 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별리 하잖아요. 그래서 아마 그거 때문일 것 같아요. 다섯 번째 술집이에요. 우리 멕시코에서 우리 친구들끼리만에 있는 곳만인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보게 되고 아 잘생겼다 라는 말도 하게 된다는 거 너무 그냥 보통 일이에요. 멕시코에서 한국에 와서 그런 술집도 있는데 룸 술집도 있어요. 처음에 갔을 때 이거 뭐지? 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왜냐면 진짜 멕시코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. 그리고 이거 멕시코에 있었으면 진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. 룸솔집에 처음에 갔을 때 집 같은 거예요. 왜냐면 문까지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 뭐냐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. 프라이버시로 보면 좋은데 저에게 안 좋아요. 진짜 필요 없다기보다는 좀 더 넓은 공간에 있는 게 좋아하니까 그런 룸솔집에 가는 게 안 좋아요, 저는.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처음으로 보고 있잖아요. 너무 신기하다. 우리나라에 있으면 사람들이 없을 거다, 라는. 그런데 좋은 친구들과 같이 가면 괜찮은데 우리끼리에서만 놀고 있으니까 집 같은 분위기? 그 에스컬레이터. 제가 드렸던 사람에게 다 놀랐어요. 왜냐면 한국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네요. 사람들이. 그래서 놀랐어요.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런 말씀 해드렸는데 진짜 놀라게 하셨어요. 왜냐면 에스컬레이터인데 왜 걸어가는 생각 있냐? 라는 말 했어요. 우리 부모님.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너무 좋아요. 바쁘거나 걸어가고 싶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. 오늘 한국에 처음 와서 신기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.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